자, 그러면 이제 아까 192주 했던 거 연장선상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192조 1항 2항을 보게 되면 특징이 뭐죠? 사실상 뭐 하고 있으면 지배하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그랬죠. 그러면 특징이 이거네요. 그러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무슨 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고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죠. 다만 상실됐지만 혹시 침탈일 때몇조 던져서 204조 던져서 점유를 회수하면 계속 연결된 것으로 봐요. 자, 이게 모습인데 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 만약에 점포가 있는데 점포에 가게 주인이 있어요. 24시 편의점 할때 주인이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둬요? 알바생을 두죠. 그죠? 그러면 알바생을 두고서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알바생이 자기가 일을 하는 동안 그 물건을 사실상 뭐 하고 있어요? 이 알바생이. 예? 사실상 뭐 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알바생은 점유권을 인정해서는 좀안될 것이다. 점유권 인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뭐집 주인이 있고 또이 지금 필요해서 가사 도우미를 좀 부분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찬가지예요. 집 주인은 있고 가사 도우미가 현재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권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런 알바생 가사 도우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알바생이 일을 하다가 도둑이 와서 뭘 훔쳐가면은 훔쳐가지 못하도록 할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우리가 자력 구제라고 그래요. 무슨 구제요? 누가 훔쳐가면 훔쳐가지 못하도록 힘으로 뭐에 가서 방어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알바생 가사 도우미 에서 점유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자력구제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자요? 그러면 이 주인이 뭐가 되고 점유자가 되고 이런 자들이 뭐가 되는 것이다. 점유보조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용어 나옵니다. 다음 또 하나는 갑이 뭐 하고 있다가 점유를 하고 있다가 그럼 점유는 아까 192조 1항 점유예요. 뭐예요? 192조 뭐예요? 점유. 그러니까 갑이 192조 1항에 뭘 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가 혹시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네? 임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임대하게 되면. 임대하게 되면 저 갑에 192조 1항이 저기 내려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몇주 점유하는 거예요? 192조 1항 점유가 내려올 거란 말이 이렇게. 그러면서 갑은 이게 내려간 대신에 뭐한 대신에 이 점유가 내려간 대신에 갑은 간접 점유로 간다. 무슨 점유? 무슨 점유가 되고요? 직접 점유. 쉽게 해서 내가 내걸 빌려주게 되면 내가 몇조 점유하고 있다가 192조 점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점유를 주면 나는 간접 점유가 돼요. 그래도 점유가 있는 거예요. 이쪽을 통해서 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접 점유자는 무슨 권은 그럼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 사람. 아니, 사실상 지배 안 하고 있지. 그죠? 근데 뭐 한다? 뭘 인정한다? 점유권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간접 점유는 점유권을 인정하는데 또 학설은 이건 인정 안 하더라. 무슨 권은?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군 반대입니까? 보조자가 누구하고? 그럼 직접 점유자는 무슨 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뭐도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딱두 사람 딱 타치면 되겠네요. 제목이 뭐하고 뭐가 나오죠? 뭐하고 뭐가 나와요? 제가 지금 점유. 보조자란 말을 보게 되면, 아, 보조하는 자구나. 그러니까 왜 누가 있구나. 점유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응? 다음에, 무슨 점유가 나오면, 간접 점유가 나오면, 아, 밑으로 뭘 줬구나. 예? 직접, 그러니까 얘가 원래 무슨 점유 하고 있다가, 직접 점유했다가 얘 점유 주면서 나는 간접 점유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보면 이게 두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조자, 간접 점유 보게 되면 보조자는 무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뭘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뭐는 해야 된다. 예? 자력 구제는 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간접 점유는 사실상 지배를 해야 하네요. 사실은 안 하지요. 간접은 뭐 하지 않는다, 이 사람? 사실상 지배?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뭔 인정해준다? 되면 인정해줘. 그럼 뭔 인정하지 않는다? 자력구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두 가지 비교됩니다. 누구하고 누구요? 점유 보조자하고 누구요? 간접 점유. 그래서 이거는 점유의 예외적인 뭐다?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242페이지 가서 체킹만 합시다. 몇 페이지요? 242페이지 가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점유 보조자. 무슨 자요? 자, 그럼 거기 3번에 효과 체킹하시고, 3번에 효과 체킹하셔서 1번 점유권 배제 기억 보조자는 점유자는 아니고 점유주만이 뭐다? 점유자이다. 니은 보조자는 점유권 기초로 하는 점유보충권 행사할 수가 없지요. 디귿 점유보조자는 소유물 반환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가 없지요. 자, 아까 여러분들 반환청구권은 누구한테 던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반환 동그라미 반환. 반환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글자. 점유 내놔. 아니, 보조자는 무슨 자가 아니에요? 점유자가 아니니까 고자한테 점유 내놔 맞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던져야 돼요? 점유주한테 던지는 거예요. 반환이 뭐라고요? 뭐 내놔라? 점유 내놔. 똑같아요. 점유물 반환청구권 상대방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조자는 무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거기도 디귿에서 또몇 조가 나왔어요? 몇 조가? 213조 또 나왔잖아, 지금. 계속 연결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조자는 자력구제권 인정한다는 거. 주인을 위해서. 그 다음 밑에 194조 무슨 점이 나와요? 간접주의 나옵니다. 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케 한 자는 간접으로 뭐가 있다? 점유권 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전부 다 계약 관계죠? 그러니까 갑이 아까 제가 뭐 하고 있다가, 간접주의는 뭐라 했습니까? 아까 갑이 무슨 점유하고 있다가, 갑이 원래는 무슨 점유하고 있다가, 192조 2랑 뭐 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가 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뭐 한다? 그러면 계약을 하고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을한테. 그럼 우리 뭘 받는 거예요? 이 점유가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럼 우리 몇조 점유가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이 끝나면 반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한테 무슨 점유를 인정한다? 194조. 무슨 점유? 간접 점유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점유가 무슨 점유로 바뀐 거예요. 직접 점유가 간접 점유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사실은 점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점유권은 뭐 한다? 근데 뭐 인정하지 않는다? 자력구제권. 그래서
거기 핵심 체크 보시면서 사람 이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됐습니까? 넘겨 보세요. 자, 3번 효과만 체킹하세요. 점유권 있다. 그러나 자력 구제권은 뭐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점유 예외적인 모습. 다음 우측에 193조 하나 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뭐 한다? 이전합니다. 자, 상속은 포괄승계죠. 그러면 갑이 사망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자동 취득이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자동 취득입니다. 상속은 무조건 자동입니다. 상속은 현재 뭐 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자, 그래서 193조 상속은 본권 대표 소유권. 그죠? 본권 아닌 점유권 모두 자동으로 취득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점유의 예외적인 모습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246페이지 가셔서 197조. 197조 1항을 보세요. 점유자는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언, 선의, 평언 및 고의에 점유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자, 연습합시다. 먼저 추정 되면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럼 입증 면제 받으면 보호막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 보호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 보호막 들어가고,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누가 입증? 보호막 문 밖에 있는 그대. 입증 면제예요. 근데 반대말, 뭐가 안 되면? 추정 안 되면 할수 없습니다. 요거는 스스로 뭐 한다? 입증. 그러면 197조 1항에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갑 등기, 을 위조, 병 등기, 점유해서 혹시 등기부가 10년이 되고요. 점유가 몇년 되면 10년 되면 245조 2항에서 등기부 취득 시효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시효요? 등기 무슨 시효? 취득 시효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때 등기 취득 시효가 되려면요. 이런 말이 납니다. 이 병이 점유할 때, 뭐할 때? 점유할 때, 뭐 해야 되면 평언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일단 첫 번째, 무슨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요? 평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공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의이며. 그 다음에 뭐다? 무과실. 그러니까 이 점유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점유가 뭐 해야 되고요? 무슨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소유 의사가 있고 평언하고 공언하고 선의며 무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어차피 10년 등기 점유 10년은 뭐라고 할수 없는 거고 요거 가지고 시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입장에서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갑 입장에서는 네? 너 소유 의사가 없었다, 평안, 다 이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입증이 뭐라 그럽니까? 난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입증을 누가 하느냐면, 입증을. 그러면 거기 197조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소유 의사가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조문에 있어요, 없어요? 네? 추정된다고 돼 있죠? 평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언도 추정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됐죠? 선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의 있죠? 아, 근데 뭐가 없어요? 아무리 들여도 거기에 무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추정되면 어떻게 보호막을 씌운다고 그랬죠? 그럼 어디까지 보호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이까지 딱 보호막 들어가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큰 방부제는 무엇입니까? 보호막 치면 병은 입증 면제. 그럼 요거 가지고는 누구한테 입증 책임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그대. 갑이 아닌 것들을 입증하면 취득 못 하겠죠. 입증 면제입니다. 근데 뭐는 추정이 안 돼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아니지. 병, 스스로. 뭐안 되면?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했잖아요. 그래서 그 191조 1항 뒤에다가 딱 하나 적어 놓으면 돼요. 무과실 추정 X. 다른 건다 추정되는데 딱 하나 추정이 안 된다. 그게 바로 뭐다? 무과실 추정이 안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뭐 판례 얘기인데 이건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251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251페이지 가세요. 자, 가로 3번 있습니다. 가로 3번. 과실이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에서 동그라미 3번 있죠? 네? 그게 키워드입니다. 무과실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안 되면?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253페이지에 253페이지에 199조가 있습니다. 타이틀 제목은 뭐예요? 점유권 승계. 자, 199조 1항에 있습니다. 점유자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모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그 하자도 뭐 한다? 승계한다. 자, 그럼 거기 점유 승계란 말은 자, 다른 말로 점유 더하기. 그럼 아까 여기 안 지운 거잘안잘안 지우셨네, 여기. 이 써먹을게요. 그러면 여기 점유가 몇 년이어야 돼요? 취득시 하려면 20년이에요.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하다가 네? 혹시 이 토지를 병한테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을의 점유가 만약에 11년이고 병의 점유가 만약에 몇 년이면 9년이면 이 병은 예? 자신의 점유 9년과 플러스 뭐야? 앞에 점유를 더해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점유 뭐다? 더하기. 그러니까 20년이 반드시 현재 점유자 20년이 아니고 현재 점유 더하기 앞에 거 점유 더하기 이렇게 점유 다 더해서 몇 년이면 20년. 뭐 상속받아 상관없잖아요. 상속받아도. 그죠? 그래서 점유 더하기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점유 승계 반대말이 뭐냐면 등기의 승계야. 무슨 승계요? 등기 승계. 자, 아까 여러분들 아까 등기부 취득시라면 아까 살짝 한 적이 있었어요. 아까 여기 뭐예요, 여기? 여기 병 등기 10년 점유 몇 년? 10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인데 무슨 시효요? 저거는 점유 취득시효고요. 이건 등기 취득시효입니다. 그럼 여기서 꼭 등기 10년 점유 10년이면 지금 조문에서 199조에서 지금 점유 더하기가 있어요, 없어요? 조문 있잖아요. 점유 더하기. 그죠? 그럼 등기 승계란 말은 조문에 없어요. 근데 판례가 인정한다. 뭐가 인정한다? 판례. 그래서 점유 승계 옆에다가 반대 화살표 넣으시고요. 등기 승계를 하나 적어 놓으세요. 점유 더하기 등기 승계. 해놓고 오른쪽에다가 제목을 등기 취득시효라고 적어 놓는다. 무슨 시효요? 등기 취득시효에서 점유 더하기하고 등기 더하기를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 자, 밑에 내용은 읽지 마세요.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256페이지 가세요. 256페이지.
자, 타이틀 제목이 나왔습니다. 200조. 권리의 무슨 추정 나옵니까? 적법 추정. 자, 여기 점유자.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자, 점유자란 말이 있습니다. 점유자 반대말이 뭘까? 점유자 반대말이 뭘까? 등기자. 등기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 점유자가 있고 등기자가 있고 점유자가 있어요. 등기부에는 갑으로 돼 있고 점유자는 을로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정해야 됩니까? 네? 누가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정을 해야 됩니까? 응? 당연히 등기자한테 추정이 되죠. 그죠? 어디다 추정되면 안 된다. 점유자한테 추정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이유는 부동산은 공시가 뭐가 아니고 점유가 아니고 등기이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동사는 등기자란 말이 존재하지 않죠. 동사는 당연히 무슨 자예요? 점유자한테 추정된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점유자하고 등기자가 나눠줄 수가 있지만, 동사는 등기자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점유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200조에 있는 그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한다 있을 때그 점유물은 부동산이 아니고 뭐다? 동산이에요. 아시습니까? 그래서 그 200조를 우리가 뭐냐면 점유 추정력 이런 말 써줍니다. 무슨 추정력이요? 점유 추정력. 그러면 점유 추정력 반대는 뭐예요? 등기 추정력이죠. 점유 추정의 반대말은 뭐다? 등기 추정력이죠. 그럼 여러분들 두 가지 용어를 같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무슨 추정력하고요. 점유 추정할 땐 반드시 등기 추정력 같이 붙여놓고, 그럼 부동산은 어디다 추정력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점유 추정력이 아니고 등기 추정력으로 가야 되는 거야. 동사는 등기 추정력이 아니고 뭐다? 점유 추정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00조는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동산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밑에 2번의 기억, 동산일 것. 점유에 대한 권리 적법 추정은 동산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에 관해서는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 맨날 하잖아. 뭐 했습니까? 2편. 지금 2편, 1편 제목이 뭐였었습니까? 1편이 뭐였습니까? 총칙. 총칙 들어가서 우리가 물건이 있는데 물건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응? 부동산하고 뭐가 있다? 동산이 있다. 그러면 2편 물건 가면, 2편 뭐 가면? 물건 가면 포인트는 소유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본권, 대표, 무슨권, 소유권. 그럼 부동산은 뭐 하셔야 되고요? 등기 하셔야 되고, 동산은 인도받아서 뭐 한다? 인도받아서 뭐 한다? 점유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목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추정력이 두 가지가 있네. 무슨 추정력? 그럼 부동산은 어디다 붙여 먹어야 돼요?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이 아니고 등기 추정력을 써야 되는 것이고, 동사는 등기 추정력만 없고 점유 추정력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취득시효도 두 가지 있었죠? 무슨 시효가 있고? 점유 취득시효도 있고 등기 취득시효도 있었죠? 또, 승계도 뭐가 있었어요? 승계도. 등기 승계도 있었고, 점유 승계도 있었잖아요.
그 용어 가지고 계속 많은 거요. 이 편을 보게 되니까 답이 다 있더라고. 이게 편 보니까 3편째 거는 계약이죠. 뭐 이것도 뭐 매매 이거 이것도 매매했겠지 뭐 그죠? 매매. 네. 그래서 거기 200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드디어 이제 계속 넘기세요. 자, 263페이지 가셨어. 자, 타이틀 제목이 뭐가 나왔어요? 점유 보호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은 점유권 물청, 아까 204조, 205조, 206조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란 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본권이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고 점유자가 그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본권에 기한한 물권 청구권은 권리 내용인 본래 있어야 할 상태로의 회복이 목적이 돼서 점유 보호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한 물청은 현재의 물적 지배 상태를 그것이 있어야 할 상태에 합치하고 있냐 묻지 않고서 그대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알 듯, 모를 듯, 모를 듯할때 이상하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점유보호청구권은 아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법전은 점유회수인데 시험에는 뭐로 나온다? 점유물. 실수가 없어요. 아까 213조가 소유물 반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4조는 뭐로 바꾼다? 점유물 반환청구권. 자, 204조 아까 2장 읽었었죠? 네? 저 뒤에서. 그럼 밑에 가시면 침탈했을 거맨 밑에 2번의 기억에 B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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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밑에 ABC에 B 있습니까? B 사기로 인해서 점유를 임의로 이전하거나 유실물을 모한 경우 습득한 경우 등에는 점유 침탈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점유물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아까 제가 뭐 던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기나, 자, 습득, 뺏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점유 내나 할 수는 없지만,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반환 요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같이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04조가 나올 때마다 몇 조를 같이 기억하는 것, 213조를 기억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른 거 읽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침탈당해서 몇 년? 1년 내뭐 한다? 행사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넘기시고 넘기세요. 자, 그럼 이제 268페이지 가보세요. 268페이지면 208조가 있습니다. 무슨 소하고 무슨 소? 점유권에 기인한 소하고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가 뭐예요? 아까 그거잖아요. 200, 몇 조? 204조. 이게 어디 소속이에요, 이게? 점유권 소속 이거 하고 그다음에 본권 대표가 뭐예요? 소유권 있었잖아요, 이게. 소유권수는 몇 조, 몇 조? 이거하고 이거하고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비교했잖아요. 몇 조하고 몇 조? 이거 비교했었잖아요. 아까 그러면 침탈이면 점유권 가지고 점유내나 소유권 가지고 점유내나 할수 있고 침탈이 아니면 점유권 가지고 점유 내놓을 수는 없지만 요거 가지고 내놓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좀 극단적인 예를 들을게요. 갑이 소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어. 다이아몬드. 그래서 금고에다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도둑이 와서 훔쳐갑니다. 을이. 자,
이 도둑이 훔쳐갔을 때, 그죠? 침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뭐 가지고 내놔? 점유권 가지고 내놔. 204조도 좋고, 또몇 조도 좋아요. 소유권 가지고 내놔. 할수 있어요. 근데 갑이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갑이 뭐예요? 누구로부터 뇌물로 받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가 한 10억 이상 가치가 있다고 볼게요.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해요, 못해? 못해요. 왜또 이거 물어볼까 봐. 다이아몬드 어디서 사셨습니까? 그러면 괜히 또 곤란할까 봐 말도 못하고 소못 제기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점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죠?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을 갖다가 또 도둑2가 또 훔쳐갔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요? 그러면 이 사람 점유 이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권은 없겠죠? 이 점유가 없어졌죠? 자, 상실이 침탈이다, 침탈이 아니다. 뺏겼다, 뺏기지 않았다. 그때 하셔야 돼. 뺏겼다, 뺏겼다. 뺏겼죠? 204조를 던질 수 있다, 없다. 아니, 방금 전에 뺏겼다면서. 있어요. 도둑왕이 도둑2한테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던지면 법원에서 이 점유권 유무 가지고 재판해야 되지. 도둑 주제, 뭐도 없는 주제에, 소유권도 없는 주제에 네가 무슨 소야? 이렇게 문전박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도둑이라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나쁜 놈, 나쁜 놈 생각하잖아 지금. 조문 그대로 가야 돼. 뺏겼다 생각하면 뭐 본, 제가 그랬잖아. 점유권은 뭐 관계없이 본권 대표 소유권 있든 없든 관계없이 현재 있는가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본권 아닌 점유의 소를 제기하면 판사는 본권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208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208조 2항에. 208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 하지 못한다. 그럼 뭐 가지고 재판해야 돼요? 점유권 가지고 재판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208조에서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서로서로 뭐 하자 된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우측에 이제 209조 무슨 구제 나와요? 자력구제. 자, 자력구제. 자, 우리는 국가 구제가 원칙입니다. 무슨 구제가 원칙이요?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자력 구제를 해결하면요, 계속 주먹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안 되죠. 예외적으로 자력 구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점유는 자력 구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항을 보세요.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력으로 수의를 모할 수 있다. 방위, 지킬 수 있다. 두 번째, 점유물이 침탈됐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 침탈자는 침탈로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서 이를 모할 수 있고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서 가해자로부터 이를 모할 수 있다. 탈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점유는 당연히 자력구제가 인정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당연히 되겠죠. 자, 여러분들 혹시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뭐 샀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노트북을 갖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노트북을 뭐 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공부하다가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잠시 자판기 가가지고 커피 한잔 먹고. 커피 들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어머, 내 노트북을 누가? 우리 뭐 하고 해요, 지금? 노트북을 들고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저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가서? 가서 잡아서 내거 도로 뺏어야 돼, 안 뺏어야 돼? 뺏어야 되지. 그걸 무슨 구제를 한다? 자력구제. 아니면 가서 뭐야? 방어할 수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사적 구제. 그러면 을을 향해서 무슨 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력 구제. 근데 얘 띠박질이 너무 빨라. 뛰어가다가 숨차가지고 헉 그러니까 점유가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점유하고 있다가 점유가 무효되기 전까지는 상실되기 전까지는 한번 내 힘으로 무슨 구제로 자력구제로서 뭡니까? 점유를 한번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구제로? 자력구제. 근데 상실된 후에, 내 것이라고 판단되더라도 가서 이거 할 수는 없다. 뭐는 안 된다. 그럼 자력구제는 뭐 되기 전까지? 점유가 빠이빠이 상실되기 전까지, 즉 저쪽에서 점유가 확립되기 전까지, 상실되기 전까지는 내 힘으로 점유를 방해하거나 쫓아가서 뺏을 수는 있어. 근데 점유가 뭐가 되면 상실된 후는 자력구제는 하면 안 돼. 그러면 이때는 무슨 구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국가구제. 무슨 구제요? 무슨 구제요? 국가구제. 그래서 아까는 204조의 소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204조의 소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213조의 소를 제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다? 국가구제. 무슨 구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그러면 아까 특징이 점유가 뭐 되기 전까지는, 상실되기 전까지는 무슨 구제를 통해서 자력구제를 통해서 나를 뭐할수 있었다? 점유를 지킬 수 있었는데, 점유가 뭐가 되면? 상실되면 자력구제는 할수 없고, 예? 아까 있었죠? 예? 상실이 만약에 뭐라면? 상실이 만약에 뭐라면? 침탈이면 점유권에 기인한 수몇 조? 점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또는 몇 조? 213조. 이건 뭐 가지고? 수익권 가지고 점유 내놔. 이거를 던져도 좋고, 이거를 던져도 좋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뭐가 아니면, 이것이 만약에 뭐가 아니면, 침탈이 아니면, 몇 조는 못 던지지만, 이거는 못 던지지만, 그 대신 몇 조를 통해서 수익권 가지고 점유 내놔라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제가 이것까지 갖다 들이댔네요. 무슨 구제? 자력구제.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아까 가게 주인 있고 점원이 있단 말이에요. 에? 그럼 점원은 뭐는 없지만 점유권은 없지만은 아니 누가 점유를 뺏어가려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 당연히 뭐야 자력구제가 행사해야 되겠죠. 다음에 아까 간접점이 있었죠. 간접점은 원래 처음에 자기가 무슨 점이었었어요? 직접 점유가 내려가면서 자기가 뭐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은 인정하지만 굳이 자력구제권은 둘 필요가 없고 그럼 현재 무슨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는 무슨 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뭐도 있다. 자력구제권도 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71페이지 오시면 강의 노트 있다고 그랬죠? 공부하는 방법 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강의 노트를 열심히 보시면 읽으면 답이 나와요. 지금 한거 그대로 코드 해놨어요, 거기다. 그래서 일단 제가 수업을 진행한 겁니다. 자, 첫 번째 A가 왼쪽하고 오른쪽 보세요. 예? 부동산은 등기고, 그죠? 동산은 뭐고? 인도 점유죠? 그죠? 등기 점유 있잖아요? 그, 막 했던 거 이거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하지 않으면?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고, 본권 안 점유권 있잖아요. 왼쪽은 등기 점유고 오른쪽은 인도 점유죠. 동산 오른쪽은 뭐고요?
동산, 왼쪽은 부동산입니다. 밑에 비번은 점의 예외적 모습 했던 것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점의 모습에서 맨 우측에 이게 중요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거 박스 하셔야 되겠네. 뭐는 추정되지 않는다? 맨 밑에 점유자 무과실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 표 넘겨보세요. D. 제목이 뭐의 추정력? 뭐의 추정력? 점의 추정력. 반대말은 뭐다? 아니지. 등기의 추정력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조는 어디만 쓴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동산만 쓰지. 부동산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E하고 F가 있습니다. 예? 본건 아닌 점유권 물청, 본건 대표 소유권 물청이 있었죠? 네. 그럼 맨 밑에 사람 세 사람이 있네, 그대로. 맨 밑에 세 사람이 있네, 뭐? 소유자 갑이 목걸이를 사기로 해서 을에게 팔았다. 그럼 갑은 몇 조는 없으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없으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있네요. 밑에 건 유실물 습득자한테 똑같죠? 도둑한테는 이것저것 다 던질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아까 수업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강의 노트를 자꾸 읽으세요. 네? 그럼 제가 3월 사 가지고 이제 깊이 들어간 거 다시 한번 또 깊이 들어갈 테니까.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소유권 들어가 봅시다.